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란 이런 제목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 속에 빠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며 과거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추방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42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살다 보니 이교도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비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 땅에 가서 보니 그들이 경배하는 그런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에요.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벌레도 있고 나무로 깎아 만든 마리아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고 다 이런 가운데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 핍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며 침체가 돼서 영어로 디프레스가 됐다 그랬어요. 디프레스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디프레스 되면 그러면 영어로 또 디프레션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낙심한 가운데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좀 구출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그 갈급한 갈망을 지금 여기 시편 42편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하냐?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여기 갈급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p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pant는 뭘 얘기하냐? 헉헉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헉헉대는 거예요. 너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너무 피곤하고 갈증이 나고 해서 헉헉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때문에 당한 이런 고통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해서 제가 헉헉거리며 죽을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가운데 감정과 믿음이 교차되면서 나타난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며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이 시편 42편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쭉 올라갔다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하고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그렇죠? 올라가는 건 믿음의 행위고, 이게 축 처지는 건 이거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이 승승장구 올라가는 그런 일만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운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침체, 디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디프레스가 되면 디프레스가 될 때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울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4천년 동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천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이 구약에 들어 있어요.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과 대언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 다음에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엔 모세가 다운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백성이 어렵게 만드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또 대표 인물인 엘리야가 다운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엘리야에 대한 그런 기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리가 돼서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던 그런 시대예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왜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됐냐 하면 시돈 사람, 시돈은 이스라엘 저 위에 지금의 레바논인데 레바논 거기에 살던 이 엘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엘바알. 바알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알의 제사장이다.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온 나라를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만든 그와 같은 이 인물이 아합이에요. 극도로 우상숭배가 심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마 아합 시대가 가장 우상숭배가 왕성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그 다음에 자군숲의 대언자 400명 총 850명과 함께 어떤 신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850명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루 종일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며 그러면서 날뛰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거기 있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며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으로 입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곧바로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될 때 엘리야하고 대결하던 그 대언자들 모두가 죽임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느냐. 이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후원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자기 대언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내게 벌을 내릴 거다 하고 엘리야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입증해 준 이 사건이 바로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사람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죽여달라 그랬는데 이번엔 보니까 엄청난 승리가 온 이후에 갑자기 침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4절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천사가 가져주는 음식을 먹고 호렙산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가서, 그래서 19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하고 또 엘리야가 고백을 하느냐.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이 백성들이 주님의 제단들 다 헐고 바알의 제단들을 이거 세우고는 그리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가 되고 우울증이 생기면 착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았구나.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이런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주시며 이 사람을 다시 충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올수 있고 엄청나게 큰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이후에도 그냥 갑작스럽게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다운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두 사람 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다 뭐라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죽여주십시오. 저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승리를 이룬 다음에도, 아니, 이쯤 되면 이제는 이세벨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쓰고, 이렇게 해갖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제 나타났던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밑으로 팍 다운이 돼갖고,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일어났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일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당하고, 다윗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당하고, 목사도 당하고, 성도도 당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구원 받았어도 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시험이 성도들에게도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무슨 시험과 어려움 이런 갈등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당하지 않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좌절감, 낙심, 그렇죠? 고통 중에 침체가 돼서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약도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침체와 우울증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침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울증,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주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나 침체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분들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일단 우울증이 생기는 그 침체가 생기는 그런 원인이 몇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기질이 일이 잘안될것 같아. 그래서 앞날이 자꾸 어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이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집착.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집착,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 제 아내가, 제가 이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쎄, 하여튼 내가 찾아보겠다 해서 제가 직접 진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찾아보니 그 증세는 아니네. 예. 자, 어찌됐든 자기 집착이 강하면, 이렇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렇게 다운된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로나 과로가 누적이 되면 그러면 침체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극도로 피곤하고 과로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가 이런 우울증을 가져오고 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예요. 욥의 사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죠? 대적해요. 그 우울증 빠지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삶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이럴 때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단해 놓은 이와 같은 자료가 있어서 먼저 우울증 침체의 원인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은 누구나 겪는 건데, 우울증 아니면 침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을 직시하고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5절 가서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 5절에 이 사람이 우울증을 인지하는 거예요. 온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11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 내가 영적인 침체, 또 육신적으로는 우울증을 겪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영적인 침체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모욕하면서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주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배신당하기 때문에 생기고,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이걸 직시를 하고,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통,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각한 모욕, 그렇죠? 자책, 이런 것 등으로 인한 우울증 아니면 침체, 이런 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저와 여러분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빨간불이 뜨죠?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날이 굉장히 추워지니까, 제 차에 바람이 빠졌다고 거기 빨갛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뜨는 거예요. 이게 빨간불이 뜨면 떴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나가면 차가 고장나고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면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빨간불이 뜨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간불이 뜬건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생기고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지금 빨간불이 뜬 거예요. 이 빨간불이 뜨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빨간불이 떠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지어
예, 이 천사를 통해서 음식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울증이든 영적인 침체든 낙심이든 무언가가 오게 되면 이게 빨간불이 뜨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빨리 인지하고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벗어날 방법을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구분을 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건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다가오게 될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99%가 아니라 100%.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다운이 된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이 다운된 거 모욕 듣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게 천사의 한 등급이에요. 전사나 정사나 권능.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 내가 죽는다 해도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다. 그러니까 그런 압도하는 것과 같은 그 현실이 다가오게 될때 한번 생각을 해. 그래,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 이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믿음의 눈으로 한번 좀 담대하게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먼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정말 이 현실이 압도해요, 나를. 그냥 눌러갖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첫 번째는 내 안에 혹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죄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등일 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언가. 직장이, 도저히 직장을 잡을 수 없어요. 압도적으로 나를 눌러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력서를 계속 써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될 때까지 이력서 내야 되고, 인터뷰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점점 망가져서 다운이 된다. 운동해야 돼요. 이 기력이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이 잘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러 어떻게 하든지 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안 되는 조건에서 자꾸 거기만 있으면서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러냐? 입 안에 풀이 많아야 좋은 목사도 나오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나오고 좋은 교사도 나오고 그렇죠? 복음 선포도 할수 있는 그런 전도자도 이 안에 풀이 커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정말 2,000명, 3,000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만 되는 그런 병을 하나님이 나를 기적을 통해 이게 낫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울증 어떻게 낫다 그랬어요? 약을 먹고 난 거예요. 약을 먹고. 약을 안 먹고는 안 낫더라고요. 약을 안 먹고는 안 나요. 의사한테 가서 저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100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걸 다 내 상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 안에 적는 내용이. 그래서 너무 웃겨서 내가 못 적겠다고, 이거. 그렇게 그냥 약만 타고 가겠다 그래서 한 100가지를 적어야 돼요. 내가 우울한 거 아닌가, 이거를.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웃겨요, 그 안에 내용이. 야,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약을 먹고 이래야 되나. 근데 그런가 하면서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4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가서 이거 해갖고 막 해서 이 근육을 늘리고 뭐 요새 식스팩이라 그러네요. 요새 보니까 이걸 뭐 여섯 개 근육을 만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 예, 영적인 일에 관심을 들고 그래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서 그 성품에 도달하는 그 일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100% 유익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그러면 지옥 같은 훈련을 했다고 누가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그러자 지옥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훈련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쪽으로 가서 내 자신을 연마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훈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걸 가서 한 시간씩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엄청 싫어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싫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오면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렇죠? 예, 훈련이라고 하는 거, 여기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훈련을 하라 그러냐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려면 내 감정과 반대로 가도록 나를 의지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내 감정이에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도록 나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서적이든 성경책이든 읽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그걸 누르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르고 읽어야 된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르고 가야 돼?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안 하는 거 말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사고 싶어요, 저게. 돈이 안 되는데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눌러야 돼. 그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핸드폰 들고 있으면 자꾸 뉴스만 보고 뭐만 보고 가식거리 보고 그것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눌러야 된다.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 그렇게 되면 훈련이 돼야 정기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훈련이 돼야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훈련이 돼야 목요 자매 모임, 경건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영적인 침체, 우울증을 속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남이 잘해줄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해주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좋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야.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내가 싫어해도,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 영적인 침체가 생겨도 그래도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아픈 가운데, 저 6개월이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가서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그 극한 상황이잖아요. 매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오는 거예요. 해픈 뭐 우연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는 상황이 좋아야만 생기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기쁨은 상황이 악해도 생기는 게, 성령님 때문에 생기는 게 그게 기쁨이다. 그걸 성경은 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조이. 그렇죠? 예. 상황이 어려워도 자동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조그만 시금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일 우울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항상 건강하고 웃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가야지. 구원받았는데 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다운이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님의 열매하고 아주 정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에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주변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아무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내 상황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처지 이거 바라보지 말고, 여기 있는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아무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 갈망이 뭐로 표출이 돼요? 기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헉헉거리는 거는 말 그대로 기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 오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그래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데, 이쯤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해결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걸 고쳐주십시오, 저걸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갈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한,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분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의지할 분이 있는가? 그분을 내 하나님이요 아니면 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게 돼야 성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누가 깨뜨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 반석과 같이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11절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뭐라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해서 승리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렬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언제 가서 보일까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다운이 돼도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여러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송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도들 만나 이야기 나누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은 아직 안 변했는데도. 그렇죠? 이러한 일이 공적인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과 예, 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공적인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 가진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기하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예, 올리브산으로 해서 지금 동쪽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압살롬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돼갖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지금 이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울어요. 우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내놓는 말을 해요. 15장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렇죠?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가 행한 것에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나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수준이 거기까지 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한번 내 양심과 이 속중심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일 이게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거든 저를 데려가셔도 좋고 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 말씀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감정 따라가면 못 읽습니다. 경건 서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공예배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이 다운이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우울증이 생길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 찬송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찬송은 기뻐야 찬송이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다운이 돼 있는데 찬송이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같이 공예배 드리면서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내가 조절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악한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지, 이게 이 사정이. 그렇죠?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비방하고, 정말 킹잼 성경을 믿는 걸 무슨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고 믿는 게 성경의 기본인데, 이걸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들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통과 이러한 침체와 고난과 실패, 좌절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겪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오면 올수록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걸 통해 하나하나 이걸 겪고 나갈 때 하나하나 겪고 나가니까 더센게 와도 이길 수 있구나. 그렇죠? 이길 수 있구나 나가는 겁니다.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더욱더 열심을 내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열렬히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우리의 섬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교회 사역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 저걸 저렇게 대처하는가 이걸 배우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더 좋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돼? 여기라니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겨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시련과 단련과 고통과 영적인 침체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가서 보니까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나중에 처음보다 두 배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견뎌낸 이후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만큼 또 잘하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닫으면 또 잘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가장 훌륭한 설교자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출판사에서 이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디프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울증,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을 냈는데, 원래 제목은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그 특징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촉망받는 그런 의사였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학 같은 거 전혀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목사가 돼서 전 영국에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그와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신적인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또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그 서평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내 자아가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침체, 아니면 영적인 우울증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데 있다.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눈만 딱 뜨면 떠오르는 거. 그게 뭐 어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어제 있었던 문제, 뭐몇년 전에 무슨 문제, 밖에 있는 거, 이런 일들을 자꾸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누군가 내게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나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장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너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여기 시편 기자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지 말고, 그렇죠? 너왜 이렇게 낙심해? 너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 자아에게 내가 말을 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야단치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꾸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체되고 불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자아가 내게 불평을 늘어놓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고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게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나? 내 자신에게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언가를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아와 다른 사람들과 마귀와 온 세상에 맞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 시편 기자처럼 내 얼굴에 화색, 도움을 주시는
그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너 나가 너 자아가 내게 반대하는 말을 해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이야기할게. 나는 내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송하며 나갈 거다라고 내가 내 자아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장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라 해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 좌절, 고통, 고난, 질병, 그렇죠? 뭐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다운이 너무 많이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인지해야 돼. 내가 그거 걸렸구나. 그래서 인지하고 그 원인이 뭔가를 판단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수 없는 거 그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특별히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예배, 그래서 공예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저와 여러분 노력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다운시키려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아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때이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 처방전을 여러분만 아시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